지금도 좋은 건 아닌데. 지금도 뭐. 뭐가 이렇게 지쳤어요? 힘든다. 이사 줘가지고 산락하면 힘들어요. 좀 웃으면서 기운 내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시겠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실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칠성선녀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 44시요. 생일이 어떻게 되세요? 네. 77년 5월 18일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할아버지 자생사생이 5월 18일에 박성호입니다. 예, 할아버지요. 본인이 좀 외모 이런 데 신경을 많이 쓰십니까? 요즘은 별로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좀 단정하고 깔끔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데.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근데 요즘에 왜 신경을 안 써요? 만사 귀찮아졌어요? 싫어하는 것보다는 이제 덜 신경 쓰는 나이인 것 같아서요. 네, 예. 본인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못 느껴요? 예? 공부 안 하고 뭐 했어요? 어렸을 때. 공부를 해가지고 본인은 학자로 나가지죠. 나라에 녹을 먹고 살지 왜 그랬어요? 부족했나 봐요, 공부가. 좀 사실 41살 때 돼가지고 본인이 좀 힘들었어요. 완전히 뭐 힘든 건 아니야. 지금도 좋은 건 아닌데. 지금도 뭐 좋진 않습니다. 지금도 좋은 건 아닌데. 맞아요. 이렇게 폭 차고 올라왔는 게 없대요. 이때까지 힘들게 살았다 그래요. 남들 이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응? 내가 힘들어도 남들한테 뭐속 고장주 양말이라도 다 삐끼주는 그런 스타일. 거절은 잘 못하는 예. 남들은 많이 신경을 쓰신대요. 근데 이제 본인도 좀 챙기면서 사세요. 예? 뭔 그래야 될것 같아요. 기운이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기운이랄 거야. 뭐가 이렇게 지쳤어요? 그래도 예? 6살, 46살 되면은 그때부터 좀 운이 좀 들어오시거든요. 예? 46살부터 들어오세요. 본인이 지금 삼진 거는 아시죠? 올해 끝나는 올해 걸로 알고 끝나는 게 있었는데. 아니고 그래요? 내년에 끝나는데요. 내년에 내년에요? 끝나셔도 그 기운이 조금 더 간대요. 내년에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조금 더 가니까 1년 하고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자기는요. 몸이 좀 건조하세요. 피부가. 건조한 편이죠. 머리 밑에 계속 긁어. 머리 밑을요? 두피. 두피? 맞아요. 두피 무거 많이 나요. 열이 많아가지고. 야.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삼재 꼭 끝나면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삼재 끝나도 그 다음 해까지 조금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바로 풀리는 거 아니래요. 아시겠어요? 예? 힘든다. 이사 줘가지고 산락하면 힘들어요. 본인이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거 지금 건강 쪽인데 아직까지 뭐큰 없어서 병원 갈 일은 없어. 그래도 장 쪽으로는, 배 쪽으로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장적으로요? 네. 요거만 좀 조심하시고요. 본인 사주에 돈은 괜찮아요. 나중에 되면은 돈 괜찮아요. 예?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웃으면서 기운 내면서 그렇게 사십시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지금 지쳐있을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럼.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뭐. 땅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버텨야겠네요, 지금. 예. 그래도 차츰차츰 풀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잘할게요. 예.